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을 다한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함과 헌신으로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새마을운동, 원전 등 이 나라를 복되게 한 많은 것들이 세계로 수출되고 열방의 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오나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선한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들을 분별 없이 수용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 마치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교회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낙담하고 근심하고 분을 내고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휩쓸린 한국교회가 다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진정한 신부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회복도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명도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교회와 이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금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실 때 남과 북이 참 주인 안에 하나 되고 열방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케 하는 다윗과 같은 대한민국이 될 것을 소망하고 취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스스로 겸비함으로 이 땅과 이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36년의 일제강점기와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든 경제 기반이 파괴되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이 나라가 오로지 주님을 향한 교회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인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단기간에 이룬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혁신적이면서 빠르고 편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해킹이나 전화금융사기, 딥페이크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극성인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중 피해 사례 70%는 미성년자였고 가해자 중에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상담하는 한 기관장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미 만연해 온 문제며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한 혐의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가상 공간인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붙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규제와 관련 법제의 보완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궤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궤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음란에 물들었습니다. 궤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무너진 자녀들의 인생을 안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세상 문화와 제도로 오염되어 자라난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받으시고 거룩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통일의 세대로 일어나며 부흥의 세대, 열방을 비추는 지혜의 빛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